숙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다 왔어요. 숙소에다가 짐 놓고 저녁 먹고 온천 갔다 올 거예요. 낮에 오니까 되게 느낌이 다르다. 저녁 먹으러 갔더니 오후 6시에 연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1시간 정도 남길래 옆에 있는 덴덴타운 왔어요. 원래 내일 오려고 했는데 오늘 왔어요. 그래서 덴덴타운 구경하다 들어갈게요. 위치가 위에 써져 있네. 오사카 쪽에 있는 덴덴타운은 그냥 거의 용산 같네요. 도쿄에 있는 덴덴타운은 거의 백화점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사카의 덴덴타운은 그냥 길거리에 매장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라 안에까지 꼭 들어가서 구경을 해야 돼서 지금 굳이 우리가 뭔가를 사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려고 온 거다 보니까 들어가서까지 구경하기는 좀 부담돼서 들어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우선은 그나마 좀 사고 싶었던 그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용 그거나 사러 가려고요. 그거야, 아미보. 아미보 많이 파는 데가 소프맵 같은 데인데, 소프맵 갈 거면 굳이 덴덴타운까지 올 필요는 없었는데, 하여튼 그런데 지나가다 보이면 들어가서 사도록 할게요. 지금 짐볼을 안 들고 와가지고, 좀 걸어가면서 짚느라 흔들리네요. 이런 식으로 약간 분위기가 용산 분위기죠, 우리나라.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약간 용산 거리 같아요. 전자상가 거리. 도쿄의 아키하바라 같은 그런 거를 좀 기대하고 와봤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전자상가에 게임샵이 조금 있는 그런 느낌? 약간 기대한 거와는 다르게 조금 실망? 너무 게임이 없네. 피규어랑 게임을 기대하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게임 매장이나 좀 갔다 와봐야겠다. 제가 알기로는 그 뭐라고 하지? 덴덴타운은 피규어 도매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도매들이다 보니까 이런 느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프로텍트 보호필라 게임 매장. 역시 그냥 게임 매장이 볼 게 많아. 난 게임을 좋아하니까. 스플래툰 아미보 있으면 한국에서 못 구하는 아미보 좀 사올까 해서 들어왔거든요. 아미보 어딨냐 근데. 아미보 여기 있네. 찾았어요. 플래툰 아미고 슈퍼 스매시 브라더. 슈퍼 스매시가 많이 나왔네. 이거밖에 없어 아미보가? 설마. 이거밖에 없어. 지금 덴덴타운에서 아미보 하나 구입하고 이제 그 현지인이 알려준 라면집 가려고요. 라면집 갔다가 사우나 하러 온천을 갈지 안 갈지 약간 좀 고민 중이에요. 여기 스플래툰 인형 있어요. 여기도 메이드 카페 있고 그러네요. 가는 길에 메이드 카페를 한두 개 본 것 같아. 그리고 옆에는 애니메이트. 가는 길에 피규어 가게에 있어서 들어왔는데 여기는 그래도 덴덴타운답네.
가격들이 그렇게 싸지는 않은데요. 드래곤 퀘스트 있네. 이거는 그건가? 고질라야? 아니면 몬스터 헌터야? 몬스터 헌터네, 몬스터 헌터. 파이널 판타지. 이 몬스터 헌터도 있고. 카빈. 천엔 만원이나 해? 이게 7,000원. 이렇게 싸지가 않아요. 8,000원. 이것도 있다. 카비. 그거는 뭐 피면 펴주겠죠? 오, 포켓몬스터. 현지인이 추천해줘서 왔 라면집인데 지금 6시에 오픈이라고 해서 지금이 정확히 6시다 보니까 아직 오픈을 안 했나봐요. 대기 중인가봐. 조금 있다 와야 될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와볼게요. 아예 사람이 없네. 한 10분 정도 기다려서 바로 들어와가지고 라면 시켰어요. 먹어볼게요, 무슨 맛인지. 다 먹고 나서 후긴 남길게요. 우선 먹자, 배고프다. 좀 거의나 먹어봤는데 맛은 되게 진해요. 콩국수처럼 되게 진한데 돼지 국물 콩국수? 돼지 국물이요. 돼지 돈코츠 라멘 보다 약간 닭칼국수 쪽 비슷한 그런 맛에, 아니 말로 설명이 힘드네.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하여튼 되게 진한 육수에 뒷맛은 깔끔해요. 좀 그게 조금 신기해. 원래 좀 이렇게 진하면은 좀 느끼하잖아요. 그 느끼한 맛이 없어요. 그리고 마요 덮밥 먹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건 평타 정도? 라면은 괜찮을 것 같아. 아, 이거 진짜 간지나지 않아요? 44만원. 와. 이건 70만원. 아, 이건 갖고 싶다. 멋있다. 500엔에 6판. 너무 살짝 넣나봐. 불러야겠다. 살려봐요. 500엔짜리 넣으면 안 되는데도 우리가 500엔을 넣었대요. 100엔짜리로 100엔. 회원카드 넣어야 되는 걸로. 안 될 것 같은데. および 小中学生のお客様に ご案内申し上げます。 얘는 안 된다 이제. 문에 붙었어요. 저쪽에 해야 돼요. 조례에 정해られた 시刻となりました. 후에法により 보호자の 굉장히 세게 치는데. 16歳未満および小中学生の
現在時刻を過ぎてのご入場ご遊戯はお断り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16歳未満および小中学生のお客様はどうぞご理解いただきますよう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なお保護者の方ご同伴の方は引き続きお楽しみくださいませ。本日のご来店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예를옮길까자가봅시다또찍겠다오잡았어 아낫다낫았어또뭔가진짜잘하는사람들은아이거다하는느낌이온다는데나는지금그런느낌이1도없어요뭔지모르겠어잡았다그렇지아못갖고올것같은데힘이점점빠지는구만너무멀다얘네가져와야되잖아요거기안될거안될거야얘네3마리더하면해야돼아안녕 둥그라선물못줘서미안해 저희쿠로스시쿠라스시왔어요쿠라스시아대기1시간타고들어왔어요지금시간이10시 반인가에됐어요1시간을기다렸어요저녁먹고배가너무고파서야식먹으러나왔는데쿠라스시가스시여기가백엔스시거든요근데쿠라스시라고유명해요그래서이제되게유명하다보니까현지인들도많이있어서줄을되게오래섰거든요하여튼우선먹읍시다너무배고픕니다한시간을기다렸더니여기가이제재밌는이유가이렇게스시를먹잖아요먹고난다음에여기다가집어넣게되면은여기서카운터를세요카운터를세가지고저기에서가차게임이나와요그래서가차를가질수가있어요그거가되게재미있어요 하여튼우선먹을게요먹고이따가차하는거한번보여드릴게요맛있어요 얼굴완전빨개져가지고 대기하는동안자다깨서아나도빨리먹고싶다내가좋아하는게지금안나와서이거달걀달걀나아니에요하이볼은아초밥말고술식아니뭐야술보트먹게생겼네벌써쪼잘쪼나오네아무것도못먹고예모르겠어요뭔지나뭐먹지추천메뉴볼까달바퀴대구귤구이아나치즈새우치즈새우좋아방어방어응방어먹자다음메뉴초밥잠깐나맛있는어온대요쟤온다타 자아내거나왔다그리고방어주문하기오케이오케이아이거부남이다시키려고했던거주문상품도도착합니다계란나왔는데아이거는그냥그건가설마아니지아니야아니야
드링크. 샤리콜라, 샤리콜라는 이름이 왜 샤리콜라야? 샤리쌀? 쌀콜라? 일본어로 볼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사케 아니야? 샤리콜라? 템프라, 템프라부터 하나 시킬게. 템프라? 그 튀김, 튀김. 혹시 새우 튀김 하나 먹어줘야지. 주문하기. 오케이. 샤리콜라가 뭘래요? 아, 와이파이 끊어졌어. 아, 이런. 모르면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180엔이래요, 샤리콜라. 볼까? 뭔지 모르겠지만 시켜보겠습니다. 아, 이제 먹을게요. 배고파. 적주 다섯 개 넣어서 게임 나왔어요. 아, 꽝이네요. 안타깝다. 이게 꽝 나오면 안 주거든요. 콜라 도착했어요. 샤리 콜라. 쌀 콜라야? 신기한데? 먹어볼까요? 나빠봐야 무슨 맛인지. 쌀 맛이 아니야? 뭐야? 이게 쿠라가 쌀이 아닌가 봐? 쌀밑잔데 지금 이거? 근데 쿠라는 얘네 상표 이름인데? 뭐지? 뭐지? 새우튀김 왔고 이제 다섯 접시 됐다. 넣어볼게요.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안 들어가. 잡혔다고? 아, 오늘 운이 되게 없네. 똑강이야? 설마. 됐나보다, 이번에는. 문이 안 좋네. 우리의 마지막 접시. 야마저 꽉 나오면 운이 운수. 진짜 오늘 운수를 유니버셜이 다 쓴 거지. 아, 그런가? 불길한데. 아, 오늘 하나도 못 얻었어. 저희 들어있는 상품이 뭐냐면은 그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랑 그리고 저쪽에서 이제 희귀한 레어템으로 얘네 이거 초밥 접시 있잖아요. 이거 모양 열쇠고리가 나와요. 예전부터 그 열쇠고리가 갖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와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다 꽝이었어요. 어쨌거나 이번 일본 여행에도 꽝인 걸로. 다음 일본 여행 때 나왔으면 좋겠는데.
집에 갑시다. 집에 갑시다. 집에 갑시다. 아, 꽝꽝. 자, 저기 쿠라 스시를 지금 일본 여행 올 때마다 와가지고, 근데 안 지는 많이 오래 안 돼가지고 세 번째 온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 동안 많이 먹었지. 세 번째면은 그 세 번째 동안 얻은 게 피카츄 밴드 3개 얻었어요. 그 우리 매장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거 저기서 나오는 초반 미니어처가 너무 갖고 싶단 말이야. 다음 일본 왔을 때도 꼭 와서 초밥 미니어처 나올 바라며 또 먹겠어요. 아, 우리 지금 두 명이서 배 터지게 먹었는데 2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확실히 싸. 저희가 100엔이다 보니까. 맛은 그냥 그래요? 맛은 그냥 그래요. 그냥 평타 저값에 딱 그 퀄리티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고, 우리나라가 더 맛있게 잘해. 정말 옛날에 그 아예 일본 제대로 된 스시집 가니까 거기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또 비싸고 그런데 찾기도 힘들고, 그런 데든 가려면 또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가고 이래야 되니까, 예전에는 자전거로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면서 했었거든요. 하여튼 이제 집에 가서 잘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절뚝거리면서 걷고 있어요. 아, 내일 봐요. 바이바이. 진정한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절뚝거리면서 걷는 모습도 좀 찍어주고. 다리 너무 아파요. 한 10분 더 걸어야지 집에 가는데. 없고 걸으면 한 8분 안에 주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으면 8분 안에 주파 가능할 것 같아. 여자친구가 자꾸 이상한 소리예요. 없고 뛰겠대. 아직 오른발만 나간 거니까 이제 왼발 괜찮아요. 왼발은 살아있어. 음료수 좀 보고 갈래요? 아니, 실려 그러는 게 아니라. 죽어 가는데? 아, 지날 것 같아, 오른발. 소나마타고 대맛이 있겠는데요? 저 2%예요, 저 2%. 아, 2%예요? 2% 부족할 때. 대맛으로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조금만 더 골라볼게요. 여기다 차밖에 없지? 옆에. 응? 옆에도 마찬가지? 아, 똑같은데? 아니, 저기 사용 아니야. 여기서 그렇게까지 먹네. 응. 아, 없네. 갑시다. 그냥 카메라로 보면은 내가 지금 정상처럼 보여요. 당연히 얼굴밖에 안 보이니까 다리를 찍어줘야 되나? 다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는 게 낫지 않아요? 아, 그런가? 아니, 화면을 전환해서 오케이. 이렇게 그냥. 아, 셀카가 아니라? 그런 방법이 있네. 아, 한국에 있을 때부터 다리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아팠는데 그 상태에서 일본에 와가지고 무리하게 걸어다녔더니 오른쪽 다리에 알이 심하게 베겼나 봐요. 지금 갑자기 못 걷겠어. 아파. 아, 어쨌든 나 집에 가볼게요. 갈 수 있어. 겨우 이 정도야. 전국 여행하면서 멧돼지 나올까봐 두려워서 두방 다니고 뱀 나오고 너구리 나와가지고 너구리랑 부딪히고. 근데 이거 사람들이 안 믿는다.
아, 예, 우리나라에 너구리 있어. 두더지 봤어요? 자전거 여행하는데, 와, 산길 갔는데 두더지가 나타나가지고, 내 자전거 다 부딪혀가지고, 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와, 고라니, 특히 고라니, 와, 내 진짜. 사람이 안 믿는다니까요. 아, 웃긴 게, 근데, 일본 사람들 신호를 다 안 지켜, 왜. 다 무단행 다녀, 그냥. 괜히 신호 지키고 있는 내가 미안하잖아. 하여튼, 와, 고라니가, 나 고라니 바로 앞에서 그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멈췄는데, 고라니도 놀래가지고 못 움직이고 멈춰있던 거야. 하여튼, 그래서 고라니 박을 뻔했었고, 아니, 뭐, 뱀 나온다 그래도 안 믿고, 사람들이 너구리 나온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직접 자전거 타면서 돌아다녀보시면 알 거야. 진짜야. 진짜라고. 믿어달라고. 아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다 안다니까? 하, 그래서 전국여행 자전거 타고 안 해본 사람들은. 하, 진짜 그때도 진짜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생각이 들었어. 한 일주일 지났을 때도. 하, 하여튼, 여기 신시바지인가? 여기가? 무슨 남바인데? 아, 하여튼 남바 보시게요. 아, 저기 스타벅스. 아, 안 보인다, 카메라로. 스타벅스도 있고. 남바 파크, 무슨 파크예요? 남바 파크 뭐라고? 남바 파크 맞을 거예요. 어, 남바 파크. 아,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사람들도 보이고. 됐어요. 빠이빠이.